아침에 나오실 때 보온에 신경 써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이하를 보이는 곳이 많아 추운데요. 낮 기온도 10도 내외를 보이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2도, 진주는 영하 2도를 보이면서 어제보단 기온이 조금 올랐고요. 낮 기온은 창원 10도, 진주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능일인 내일은 매서운 한파까지는 아니지만 예년보다 수능이 늦게 치러지면서 평균적인 기온이 낮습니다. 내일 경남 지역의 아침 기온 영하 3도에서 3도 분포를 보이면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8에서 12도 분포를 보이면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약간 불면서 체온 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맑겠습니다. 창원, 김해, 사천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합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영하 1도, 하마는 영하 3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11도, 양산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4도, 산청 영하 3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1도, 함양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까지 쭉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모레 아침 기온이 내일보다 2, 3도가량 떨어져 춥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